자, 오늘도 절대영어는 뭐죠? 절대영어의 생명이 뭐라고 그랬죠? 스피드요. 그렇죠. 다 같이 순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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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구구단 782 56. 86 882 64. 99 41. 41 이게 생각이 아니라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나오는 거. 바로 나오려고 이 과정에 이르려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저절로 된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3년 동안 단단이, 10단이, 100단이가 있었어요. 습의 세월이.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도요. 기본적인 어떤 패턴이 이렇게 반사적으로 몸에 배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영어가 이게 없었던 거야. 참 치명적인. 지난 100년이 완전히 황돼버린 거예요. 수학으로 치면 구구단이 된 다음에 함수, 방정식, 미적분으로 가야 되는데 구구단도 트지 못한 상황에서 함수, 방정식, 미적분으로 간게 대한민국 영어란 얘기죠. 그게 가장 큰 실책이고요. 두 번째 실책은 뭐다? 영어에서 한글로 한게 잘못된 겁니다. 영어에서 한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영어 일깨우기 절대 영어 무료 중 강좌 2023년 1월 3일 화요일로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쳤네요. 김양석 박사입니다. 반갑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구구단이 된 다음에 함수 방정식을 나갔어요. 이제 구구단은 본인이 터야 되는 거야. 반드시 터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영어에 이 부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일구별하기, 그 다음에 비동사 am, are, is, was, were가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do, does, did가 반사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과정이 대한민국 영어에 통째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현란하게만 공부했던 거죠. 아무리 현란해봐, 아무리 함수 방정식을 잘 가르치고 잘 배워봐. 근데 구구단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 영어고요. 그거를 제대로 잡아낸 게 이김양석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하고 똑같이 계속 스피드를 키우는 훈련입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든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대화하려고 배우는 거죠. 다 같이 대화. 대화. 대화는 근데 묻고 답하기라는 이중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답하는 건 지금 우리 공부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어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모든 질문은 어느 나라 질문이든지 간에 두 종류밖에 없어요. 별것도 아니지만 이걸 발견한 거죠.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렇잖아요. 너 서울에 사니? 이거는 육하원칙이 없는 거예요. 너 어디에 사니? 그건 어디에란 육하원칙이 있는 거고요. 점심 먹었니? 이거는 육하원칙이 없는 거죠. 언제 점심 먹었니? 이건 있는 거죠. 근데 육하원칙이 없는 질문은 무조건 대답이 yes나 no로만 나옵니다. 점심 먹었니? 네. 서울에 살아요? 네. 아니요. 육하원칙이 있는 질문은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명사 하나로만 대답이 나와요. 어디 살아요? 서울이요. 뭐 먹었어요? 짜장면. 언제 먹었어요? 12시예요. 끝. 그러니까 대답은 공부할 수도 없고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일단 우리는 질문 위주로 하는 다 같이 질문부터 하자. 질문부터 그렇죠. 하자. 왜냐하면 뭐 그럼 듣기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뭐 발음도 중요하지. 그런 거할 주제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떠듬떠듬 말도 못하는데 무슨 듣기를 신경 쓰고 무슨 발음을 신경 써요. 때때때도 괜찮아요. 일단 너 어제 뭐 먹었어? What did? 그다음에 뭐더라? You. 그다음에 뭐더라? It. 이 주제인데 무슨 발음을 신경 써? 이 주제인데 뭘 듣기를 신경 써요? 애기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요 정도도 안 되는데 뭘 다른 걸 신경 쓰냐고요. 그죠? 이게 우리가 좀 성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너무나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된게 대한민국 영어죠. 오죽하면 토익 만점자들이 절대 영어 와서 배우고 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문부터 하는데 우리말 사수로에 따라 수천만 영어 문장은 6개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두 패턴만 가지고도 영어회화의 95% 이상 100%까지 돼요. 요두 패턴만 잡으면 영어로 자유 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두 패턴을 잡은 다음에 요걸 그대로 동 레벨의 같은 연배에 계신 분들한테 가르치세요. 우리 우팡경 사장님 굉장히 좋은 시도예요. 지금 가르치시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계세요. 가르쳐야 내가 트거든요. 서로 도찐개찐 해가면서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고요? 자, 그런데 비동사는 우리말 사수라고 다 같이 명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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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이다. 정답은 장소에 있다.
형사있다. 그러면은 영어 where are you? 장소있다. 형용사하다. AB 준하로 말하면 됩니다. 명사에다가 뭐예요? 내 아버지가 의사이냐? 네가 왕이냐? 왜 설쳐? 이런 거 말이죠. 넌 왜 그렇게 잘생겼냐? 이 말이죠. 네 방은 왜 이렇게 더럽냐? 이렇게 형용사하다죠. 넌 어제 어디 있었어? 너 왜 거기 있었어? 세 가지가 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는 말 중에 25%를 차지하죠. 그 이외에 너 언제 먹었니? 너 그 여자 사랑해? 너 그 여자 언제 만났어? 이런 거는 전부 다 일반 동사는 의조 주동나에 대입을 해서 말을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왜 그들이 한국에 있습니까? 이제는 중간 비동사 의비주나 요걸 빼겠어요. 암산으로 해야 돼요. 바로 해보겠습니다. 비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 비동사. 비동사 패턴이 뭐죠? 의비주나. 의비주나. 안 물어봐도 되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있을까봐 물어봅니다. 의비준하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선배님들이거든요. 선배님들이 지금 이거 의비준하에 입각해서 합니다. 해봅니다. 시작. Why are they in Korea? 다 같이 Why are they in Korea? In Korea. 자, 다 같이 시작. Why are they in Korea? In Korea. 한 번 더. Why are they in Korea? Why are they in Korea? 요 하나가 나오면은 영어 회화의 25%가 끝난 겁니다. 왜? 25%가 수백만 문장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녀는 10년 전에 미국에서 살았나요? 비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는 뭐죠? 패턴이 뭐다? 의조 주동나. 의조 주동나에 눕니다. 바로 사격 시작. 디도시 10 years ago. 자, 의문사가 의비준한데 의문사가 없을 땐 빼면 되는 겁니다. 세 번 시작. 말처럼 좀 말처럼 하세요. 말처럼 이제 알았으니까. 밥이 됐으니까 말처럼 해요. 이들 아메리카 10 years ago. 진짜 궁금한 것처럼 야 그녀는 10년 전에 미국에 살았니? 자, 그 아는 얼마나 용감했나요? 비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 비동사 패턴은 뭐다? 의비준하. 의비준하에 지금 대입을 해야 돼요. 지금 글자를 안 보입니다. 화면을. 자, 영어로 바로 합니다. 시작. How was the kid? How was the kid? 그 소녀는 어땠었냐? 말이 안 되죠? How was the kid? Brave. How brave was the kid? 그렇죠. 다 같이 how was the kid? How brave was the kid? 자, 이제 말처럼 합시다. 야, 자, 우리말로 해보죠. 우리말. 그 아이는 얼마나 용감했나요? 한번 반말로. 그 아이는 얼마나 용감했네. 우리말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 아이는 얼마나 용감했나요? 아, 진짜 말하는 거 옆에 있는 애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 아이 얼마나 용감했네. 시작. 아니, 우리말로 해보라고. 우리말로. 시작. 그 아이는 얼마나 용감했나요? 아니, 그건 책 읽는 거고. 말로 하란 말이야. 말로. 그 아이는 얼마나 용감했나? 아, 옆에 사람, 야, 그 아이 얼마나 용감했어? 이런 뉘앙스가 영어도 나오면 돼요. 그 아이 얼마나 용감했나? How brave was the kid? 감정을 물어봐야 돼요. 자, 무슨 커피를 좋아하시나? 비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패턴은? 의조 주동나. 의조 주동나. 해보세요. What coffee do you like? 자, 시작. What coffee do you like? 시작. What coffee do you like? 감정 넣어서, 감정 넣어서. What coffee do you like? 아, 그리고 이번 저의 화재 사건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주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진짜 많은 큰 힘이 됐습니다. 잊지 않고 더 열심히 무료 줌 강좌를 제 나이 80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아멘. 네.
이제 곧 80, 곧 80 됩니다. 네. 자, 집에서 방문가까지 얼마나 먼가요? How far is it? How far is it from home to 비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죠. How far is it? How 칭주어 비인칭주어 이 시간 거죠. From home to museum. 시작. How far is it from home to museum? 한 번 더. How far is it from home to museum? 오전에 어디를 갔었니? 오전은 before noon이죠. 비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패턴은 뭐다? 의전수 동사. 자, 해봅니다. 다시. Where did you go? Where did you go before noon? 알았어요. Where did you go before noon? 시작. Where did you go before noon? 한 번 더. Where did you go before noon?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하나요? 비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패턴은 뭐다? 의지어주 동사 합니다. Must I meet the man? Must I meet the man? Meet 시작. The man. Must I meet the man? 감정을 넣어서 시작. Must I meet the man? 우리가 어디에서 그걸 찾을 수 있나요? 비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패턴은? 의지어주 동사. 해봅니다. 시작. Where can we find him? 내가 네 집을 방문해도 되냐? 비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그렇다면 May I visit your house? 자, 당신은 전에 날씬했었나요? 비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 패턴은 의비주나 해봅니다. Were you thin before? 시작 한 번 더 시작. Were you thin before? 그저께 당신들 어디에 있었나요? 비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 비동사. 비동사 패턴은 의비주나. 해봅니다. 시작. Where were you the day before yesterday? 한 번 더. Where were you the day before yesterday? 자, 비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Why did you go there? 시작 말하는 것처럼 시작. Why did you go there? 네 여자친구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니 비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패턴은 어디에 주동사. 해봅니다. Does your girlfriend like watching TV? 무비해도 되죠. 무비해도 되고요. 다시 한번 시작. Does your girlfriend like watching movie? 한 번 더. Does your girlfriend like watching movie? 왜 당신이 이곳에 있었나요? 비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 비동사. 패턴은 비주나. 비주나. Why were you here? 한 번 더. Why were you here? 당신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나요? 비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사랑하다. 해봅니다. How much do you love her? 자, 지금부터는 속도를 또 높입니다. 이곳에다 당신 그녀를 만났나요? 이제 비동사 일반 동사 안 하고 바로 해봅니다.
Did you meet her here? 정답이 나갑니다. 시작. Did you meet her here? Did you meet her here? 한 번 더. Did you meet her here? 시작. Did you meet here? Why we are here? Why were we here? 여러분들이 틀리면 제가 예,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틀리면 솔직히 기분이 좀 좋습니다. 예? Why are we here죠? 그래야 공부 가르치는 맛이 나죠. Why are we here? Are we? 우리 말을 잘 보셔야 돼. 우리 말 시작. Why are we here? 한 번 더. Why are we here? 왜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하나요? 시작. Why must we be here? 비동사가 맞지만 조동사가 있으면 비동사도 일반 동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요? 조동사가 있어. 비동사지만 조동사 야. 야잖아, 숫자나 뭐 할 것이니 있을 것이니. 내 한번 너 내일 어디에 있을 거니 영어로 해 볼까요? Where will you be tomorrow? 그죠? Where will you be tomorrow? 자, 시 당신의 애인이 이곳에 사나요? 바로 해봅니다. 시작. Does your lover live here? 그 도시는 얼마나 넓은가요? How large is the city? 왜 그녀는 그렇게 초조해 하나요? Why does she? 임페이션트 시작. Why is she so impatient? 당신은 7시까지 이곳에 올 수 있나요?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Can you come here by 7 o'clock? 주목하시고요. 주목하시고요. 시간 앞에 까지가 있을 땐 두 가지가 있어요. by가 있고 until 또는 till이 있죠. 뭐가 다르죠? I는 정확하게 되시나. I는요. 그 안에 완료가 돼야 돼. 완료. Till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 7시까지 이곳에 올 수 있는 거예요. 7시 전에 언젠가는 완료가 된 그걸 물어보는 거고. 내가 널 7시까지 기다릴 거야. 그러면 7시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 이럴 때는 I will wait for you till 7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I는 뭐라고요? 완료. 완료. Till은 계속. 이런 계속. 자, 맞다가 언더테이크죠. 언더테이크. 자, 해봅니다. Must I undertake the work? 앞에 의문사 육하원칙이 있으면 뒤가 내려 읽어져요. Why is so impatient? 위에 의문사가 없으면 뒤가 올라갑니다. 저절로. Must I undertake the work? 이렇게요. 그것만 지켜주면 됩니다. 인터네이션은. 네 얼굴 왜 이렇게 더럽냐?
Why is your face so di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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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 How do I trust you? How can I believe you? Do you really hate him? Do you really hate him? 정말이 왜 있는 거예요? 싫어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니까. Do you really hate him? 그녀는 정말 당신을 싫어하나요? Does she really hate him? 한 번 더 시작. Does she really hate you?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What is the problem? 자, 이런 게 요거는 한 덩어리잖아요. What core? 자, 주먹. Focus. 자, 모든 이런 이렇게 부분이 한 덩어리, 이 문제의 핵심이 한 덩어리잖아요. 그럼 우리말하고 영어는 반대로 뒤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Point of this problem. 다시 한번 시작. Point. Can you give me a hint of this problem? Can you give me a hint of this problem? 왜 그는 동쪽으로 갔나요? Why did he go to the east?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합니까? What must we make?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밥상 무엇인가요? What is your favorite pop song? 자, 당신의 이웃은 좋은가요? Why is your neighbor Is your neighbor good?
Is your neighbor good? 우리는 그들에게 친절해야 합니까? Must we be kind to them? 티켓부스 몇 표소가 어디 있나요? How far is the next station? 영화 암살은 재미있었나요? 암살은 영어로 assassination이고 그냥 암살해도 상관없고요. 영화 암살은 재미있었나요? What's the movie assassination fun? String. 얼마나 긴가요? How long is this string? 소고기는 얼마였나요? How much was the beef? 자, 마지막 북한은 왜 또 공격했나요? Attack. Why did North Korea attack? 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장족의 발전이 있다 그러면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아주 훌륭하게 잘들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저의 화제로 이렇게 위로와 격려해 주시고요.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고요. 제 나이 80대도록 열심히 무려준 강좌로 보답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영어 학습 방법은 반복하는 겁니다. 저와 같이 10명 이상 2, 3일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홈페이지 인강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요. 저하고 30분 하는 것 같고 너무 즐거워요. 자, 국민영어 1개국이 30분이라도 하는 게 좋고요. 교재, 인강이 다 있으니까 문의하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자,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